맞습니다. 이제 3장 민간 임대에 건설하겠습니다. 건설편. 자, 건설편은 여기 조금 앞부분에서 간단하게 보고 나서 다음 주에 좀 상세하게 촉진 지구부터 해서 이제 임대 조건들 보겠습니다. 건설입니다. 임대 건설. 민간 임대에 매입 아니고 건설입니다. 건설. 임대 주택을 건설합니다. 건설해요. 그래서 임대 사업을 위해서 임대 주택을 건설합니다. 하는데 따로 절차는 없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건설이죠. 주택입니다. 주택이 만약에 나올 때 임대니까 주택들이 30호 이상이 납니다. 30호 이상이 나와요. 또 30호 안 되는 규모 작은 임대 사업을 위해서 건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규모 큰 어떤 단지급이 나올 때는요. 주택법 절차를 받는다. 또 요 규모 작은 건축할 때는 건축법 절차 받습니다. 따로 임대만의 건설 절차는 없습니다. 주택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주택 건설과 똑같이 30개 이상이다. 주택법 4개 승인 받는 것이고 30호 안 된다. 건축 허가 받아서 건축을 딱 합니다. 그래서 건설은 따로 없다. 건설 절차는 이 두 개 법에 의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자, 이 건설에 대해서는 건설 절차는 없고 건설 촉진, 건설 촉진, 건설 지원에 대해서만 말하지 따로 절차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밑에 봅니다. 02장에. 임대주택이 나올 때 말합니다. 그 토지, 대지입니다. 부지입니다. 부지. 요 대지 확보가 참 필요합니다. 대지가 참 필요해요. 이것이 나온다. 인근의 기타 어떤 주민들이 반대를 참 많이 합니다. 임대, 민간이지만 민간 임대 단지가 나오면 이 자기들 전세가 안 나가니까 반대가 참 심해. 그래서 대지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대지 확보 쉽게 하기 위해서 딱 보십니다. 대지에 대해서 혜택을 딱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딱 보시면요. 자, 국가에서 보유한 토지 등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보유한 토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또 지방공사에서 보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가 있으면 자 건설할 임대사업자한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민간임대사업을 위해서 국가 등이 보유한 토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 근데 잘 안 해. 안 하니까 그거 보세요. 오른편을 보시면 3번상 보입니다. 3번상. 자, 요 중에서도 국가에서 보유한 조성한 토지가 보인다. 지방에서 어떤 보유한 토지가 보이네요. 공공 중에서는 제일 주택을 많이 짓는 바로 토시주택공사가 보유한 토지가 보입니다. 또 지방공사에서 보유한 토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국지토지죠. 공공사업자죠. 우리. 이 국지토지공사, 지방공사 요들이 조성한 토지가 있으면요. 1%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을 딱 보시면 3% 이상은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한테 공급해야 될 공급의 의무를 부여한다랍니다. 그래서 요 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국지토지가 조성한 토지 중에서 1% 이상 범위 안에서 대통령 비율은 실제 3%입니다. 요걸 실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3% 이상은요, 공급, 임대사업자한테 공급을 해라. 의무를 딱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딱 보십시오. 두 번째 3번 상에서 중요합니다. 자, 또 오른편에 4번 봅니다. 이런 식의 땅을 요 공급받죠. 요 땅을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들 싸게 땅을 줘. 이 땅을 또 전매하면 안 됩니다. 접하지 못해요. 이렇게 받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실제 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착수입니다. 이 임대주택 건설해야 될 건설의 업무가 있다. 이 말은요. 착수, 착공신고, 착수를 말합니다. 요 업무가 딱 나옵니다. 만약에 요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면 다시 이 땅을요 환매하거나 토지 임대이면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요, 요 공급한 날부터 1년 6개월 되어도 실제 이 땅을 공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요, 착공 신고를 안 해. 그러면 착공 신고도 없더라. 그러면요, 한번 빨리 하세요. 라고 최고 촉구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이는 딱 되어지면 바로 환매한다. 이렇게 발전 절차입니다. 그래서 요것들 확인 꼭 하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번까지면 주택의 우선 공급이 딱 뜹니다. 이 말은요. 자, 분양할 목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요 사업자가 있는데요. 요 사업자가 분양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요 주택 전부,
전부를 누구한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냐니까 8년짜리 임대할 사업자,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하고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사업자한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용으로는 안 된다. 8년 이상 길게 하는 이런 공공지원과 장기 일반 8년 이상 길게 임대하시는 요 사업자한테 공급할 수 있다. 아마도 요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자, 기타 건설 지원편 나옵니다. 특히 3번 1번입니다. 자, 임대주택도 단지니까 단지 안에 각종 어떤 간선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단지 간선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딴 데 많이 밀려있어도 민간 임대주택에 먼저 우선적으로 간선시설 설치 업무자가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해줄 업무를 부여한다. 간단한 상입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편에 관로 2번 상이 참 중요합니다. 도심에 여러 번 종전에 자주 나왔던 상입니다. 이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공공지원이든 장기 일반이든 단기든 다 민간 임대 사업자입니다. 월세 받는 수익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공익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지를 아니합니다. 공익이 아닙니다. 직접 사익되는 민간 사업자입니다. 공적인 지원을 해줘도 월세를 받는 민간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공익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모든 주택들이 전부 다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평수로서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건설할 땅 부지 대지를 80% 이상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부 토지 알박기, 요 나머지 일부 토지가 매입이 안 돼. 요 매입이 안 되면 사업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어떤 판단이 딱 듭니다. 듭니다. 그러면요, 원래 공익사업자가 아니지만 나 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내 임대 사업자는요 공익사업으로 인증해 달라고,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누구한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요청은요 국장이 아니고 시 도지사한테 이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청받으면 시도에서 판단해서 요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딱 해줍니다. 해줘요. 먼저 해줍니다. 이걸 딱 해주면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대지 100% 등 확보를 하지 못해도 이것만 딱 갖추고 들고 와도 주택 건설 계획을 잘 세워서 오면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것을 시 도지사 등이 딱 내어줍니다. 내어줘요. 이때보다 사업계획 승인 이것을 딱 얻었죠. 이것을 획득을 했어. 획득을 딱 했어.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 사업이 진짜 공익사업자 지정 처분을 해줬지만 이 사업이 진짜로 수용권이 발생하는 공익사업 인정이 된 걸로 간주한다. 간주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자 지정은 먼저 해준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의 계획의 승인을까지 확득을 받았을 때 이때 공익사업 인정이 딱 되어진다랍니다. 되어지면요. 자, 이제 반대하는 요 토지에 대해서 참가 팔려고 권유합니다. 싫다. 맞으면 바로 수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용권을 부여해준다. 그래서 이 사업 인정 시점이 공인사업자 지정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사업계획 승인까지 확보를 했을 때 그때 사업 인정이 되어서 수용권을 할 수 있게 준다. 그래서 요 요건들 시험에 자주 뜨는 사항이니까 확인 꼭 하시고 틀리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십시오.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기타 특례가 좀 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례. 그래서 보시면 4번은 뭐 다음에 심화할 때 거기 문제풀이 할 때 보고요. 위에 3번상은 또 아십니다. 3번상은요 딴 게 아니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이 나올 때 제가 아까 혜택을 준다. 그래서 토지를 주거나 기타 혜택을 막 줍니다. 또 특히 각종 제한을 완화시켜 제한. 공공지원 민간제가 나올 때는 또 각종 제한을 법률 제한을 완화해주는 혜택을 줍니다. 뭐냐면요 건폐율, 또 용적률, 그다음에 청수에 대해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부를 때 건용청이다 부릅니다. 건폐율 용적률 요건요 그 지방조례에서 정해진 요 기준을 공공지원은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법률에 있는 상한선까지 다 해주는 혜택을 준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한 그 강화되어진 그 제한들 풀어주고 법률에 있는 상한까지 보세요. 조례 혜택이 아니고 법률에 있는 상한까지 다 쓰게 해준다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에서 400% 해도 법률에서 500%다. 그러면 500% 다 쓰게 해준다. 요거죠. 그래서 법칙인 사항까지 다 쓰게 해줍니다. 또 청수. 청수입니다. 공공시원 떠보시면 아파트가 나올 수 있고, 열리거나 다 세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다시 나올 때 4계층, 4계층이야, 4계층. 4계층인데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나올 때는 4계층 플러스 한 층을 더 줘서 총 5층까지 주택을 건축하게 해줍니다. 단, 이때도 보시면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층이 더 나옵니다. 도시형 생활에서의 단지형 다세대집처럼 한 층을 더 줘서 5층까지 하게 준다. 이렇게 5층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택이 5층이 딱 되어가지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 답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하는 특혜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용층인데, 여태기 공공지원 민간임대만 나옵니다. 보시고요. 이렇게 완화되어서 추가로도 건설되어지는 요 가운데 일부를 또 서는 주항이 또 4개 밑에 보면 있는데요. 이건 다음에 천천히 아시고 시험에 나올 상황은 아닌데, 문제 풀이할 때 그때 지문 구속원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보시고 제 4장 편입니다.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구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